자, 안녕하세요. 엠스턴 정승현입니다. 드디어 세콘 24, 2024죠. 네. 아, 또 왔습니다. 역시 여전히 입구에는 하나비전하고 아이디스, 요번에 뭔가 약간 좀 디자인이 아이디스 로고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이제 좀 들어간 느낌이 드네. 괜찮네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요번에 약간 대중소 상생, 그러니까 여러 업체하고 같이 나왔어요. 정보관도 있고, 아이디스 부스가 굉장히 크네요. 여기는 어디지? 저렇게 이제, 여기는 어디지? 약간 부스들이 점점 대형화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티스 테크놀로지, 렉스젠도 있고, ANT 글로벌, 예. 요즘 이제 스크린이 이제 약간 좀, 어느 또 스크린 저렇게 크게 좀 했네요. 렉스젠, 오, 멋지게 나왔네. 원우. 아, 뭔가 좀 펼쳐서 상당히 약간 큰 느낌을 주게 이제 이렇게 해놨나요? 그 옆에 이제 세오도 있고, 에스카도 있고. 아, 저희는 저 끝에 항상 있으니까. 성우도 이렇게 있고, 저쪽에 가시고리고, 하이퍼월? 하이퍼월, 약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약간, LED 패널을 가지고 약간 월을 하는군요. 아직까지는 LED 패널이, 물론 뭐 슈퍼, 그 LED 패널이 있어서 약간 화질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이제, DID나 멀티비전 따라오기엔 좀 힘들죠. 아직, 좀 준비가 안 된, 야, 이거 내일부터인데, 약간 좀, 자, 우리, 엠소, 여기 있습니다. 요번에 지금, 32메가. 지금 저희 보면 요번에 아마 최초로 지금 저희가 32메가를 디스플레이 합니다. 32메가 카메라. 저거 구입하는데 되게 힘들었고, DID 요번에는 90장입니다. 90장이고, 위에 지금 특이하게 지금 전광판 썼어요. 전광판도 동시에 저희가 컨트롤 할 예정입니다. CMS 역시 요번에 CMS 분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이제 그 개인용 이제 IP 월 해놓고, 중간에 세 개는 이제 그게 없습니다. 그냥 CMS만 해놓고. 그리고 전에하고는 다르게 이제 IP 월 밑바닥에 각종 솔루션들을 이제 디스플레이 했습니다. 이쪽에 이제 원유, 뭐 투유, 삼유 녹화기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자 이번에 자 NDS 공사 4K 이렇게 디스플레이하고, 자 말도 안 되는데 뭐 VMS 8092 채널, 얘가 8092 채널입니다. 얘가 나머지 이 하드는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스토리지입니다. 얘 지금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지가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NDS 여전히 있고, 여기에 이제 MBR 플러스, 이건 확장형 MBR이죠. VMS 뭐 1024 이건 뭐 많이도 보셨을 거고, 1024 채널짜리 AI 서버가 요번에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AI 서버. 이렇게 솔루션 존을 해놨고, 이 위에는
이제 IP월, 아이고, 이렇게 90장을 저렇게 쭉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니터 상당히 구매하기 힘들었을 텐데, 하여튼 좀 그렇고요. 오늘 저 때문에는 뭔지 모르겠고, 뭐지? 아, 여기는 아, LED를 썼네요. LED. 자, 이렇게 뒷면에 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선들이 지금 저렇게 내려와 있고, 뒤에 설치되어 있는 면을 올해도 역시 다 보여드립니다. 저희는 뒤에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VMS 작년에 발표했던 4096입니다. VMS 4096이 있고, 전면에는 이제 VMS 819이죠. 8192 채널짜리. 네트워크가 거의 뭐 아마 100G로 동작하게 저희가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이거 뭐 거의 뭐 전기만 들어오면 어느 정도 세팅하고 화면 약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잘 준비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역시 스피커 일체형 모니터, 이 카메라 요번에 일본에 가서 아주 핫했습니다. 이게 네. 오, 불 들어왔네. 뭐지? 지금 전기 들어왔는 모양이네. 자, 전기 이제 들어오고 있네요. 자, 딱 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또 제가 영상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아유, 어떻게 다 끝나셨어요? 아니,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막바지, 좀 모니터 안 나오는 것만 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돼가네. 뭔가 되게 피곤하네. 사장님 수고하세요. 아, 예, 내려오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늦게까지 다들 고생 많네.